예, 다큐멘터리 차별을 공동 감독한 김지훈입니다. 김도희입니다. 다큐멘터리 차별은 일본에서 시행된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만 유일하게 제외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투쟁의 그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. 3월 22일부터 전국 극장 개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차별과 조선학교와 제일동포와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으셔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차별 화이팅! 그 시대 고대 퍼지티오 시스베타이 때문에요 대한민국으로 교육과 全ての人たちが 受けます. そしてその権利は全ての人たちに与えられています.